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백인 10호 100작품전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비움 갤러리에서는 6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아람 갤러리에서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전시는 갤러리 아람과 비움 갤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아람 갤러리에도 걸리고 비움 갤러리에도 걸려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회 백인 백작품전이 아뜨리 갤러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공모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게시글이나 SNS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찾기 힘드시면 문자 메시지 주시면 공모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송파역인데, 아직 안 가봤지만, 이제 곧 가보겠지만, 입지 조건이 꽤 좋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도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도 좀 많고 해서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고, 그쪽 아뜨리 갤러리 대표님도 좋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좀더 많은 성과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갤러리에도 전파가 돼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백인 백작품전 세 번째 전시가 공모 중입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은 보시고 공모에 응해 주시면 좋겠고, 또 콜렉터 분들은 보시고 송파역에 있는 아뜨리 갤러리를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3번 출구 파리바게트하고 우리은행 사이 골목길로 남산 쪽으로 150m 올라오시면 오른쪽 골목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오픈 시간 외에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안내 메일을 어제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작품을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시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작품들이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다살수 없어서 하나라도 사긴 사야 될것 같은데 고민이 좀 됩니다. 어느 컬렉터의 영상을 보았는데, 컬렉터가 꽤 젊은 나이인데 컬렉팅을 15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집을 완전 컬렉팅 수장고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컬렉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에디션 작품이나 아트 토이를 컬렉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맨 처음엔 이걸 왜 하지?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같이 이야기 나누고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도 컬렉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컬렉팅을 한 것이
습관이 돼서 좋은 작품도 고르게 되고 그리고 그 작가의 변화, 성장도 보게 되고 일찍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컬렉터분은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언제 작품이 오르나 언제 잘 되나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작품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한 평가는 작가 사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되는 것이지 지금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활동 중이라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작가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기록하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은 사야지 그 기록이 남습니다. 네. 작품은 갤러리, 미술관, 공공장소, 옥션 등등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공간 곳에서 사거나 판매가 돼야지 기록이 남고 그것이 미술품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받거나 아니면은 사적으로 구입하거나 하면은 미술품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 됩니다. 미술품이 되려면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미술품이 됩니다. 좀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컬렉터가 소장을 했는지 어디에 소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소장 기록도 봅니다. 예. 작가님들의 그 CV를 볼 때 경력을 볼 때 맨 마지막에 소장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소장 이력이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소장 이력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기록이 좋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직장 잡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컬렉팅을 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컬렉팅을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의지하고 남만 따라 한다고 하면은 재미없는 일입니다. 재미있으려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컬렉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싸고 좋은 것을 컬렉팅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모험이 있고 또 자신의 취향과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고 또 자신에게 맞는 작품을 찾아가려면은 작은 작품 또는 에디션 뭐 여러 가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은 컬렉팅도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네. 그 영상에서 보았던 젊은 15년차 컬렉터처럼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됩니다. 일단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컬렉팅을 맘대로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백인 백작품전 갤러리 아람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전시는 한 여름밤의 꿈 기획 경매가 있습니다. 7월 3, 4, 5, 6, 4일 동안 진행되는 기획 경매인데 오늘까지 기획 경매 작가와 작품을 접수를 마감하고 접수된 작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계획을 짜서 기획을 만들고 4일 동안에 어떻게 안배해서 경매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기본적으로 응찰은 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움 갤러리 010-2047-0222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경매가 시작될 때 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전화번호 저장해 놓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응모와 공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충무로라는 것이 문화의 산지이긴 하지만 요즘엔 좀 소외된 부분도 있고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해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봄으로써 재밌는 일들을 또 관심을 서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유심히 관심을 갖는 작품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즉석에서 하나 선보이자면은 임수빈 작가님의 작품을 유심히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개가 되게 빛에 따라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재밌습니다. 네, 뒤에도 사인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작품을 한 분이 보시고 유심히 보시면서 아주 화려하고 재밌다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쉬는 공간이라고 작가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요 미로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쉼터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떠나서 작품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화려합니다. 네.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네. 요거의 고건 작가님 작품인데, 재밌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데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요즘 저가 항공이 많아서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림도 재밌고, 이것도 어떤 관람자분께서 유심히 보면서 작품이 참 재미있고 좋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좋아 보이면은 기회는 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정엽 작가님 작품인데 참 재밌습니다. 네, 이 작품도 재밌게 보시고 또 사인은 요 옆에 있네요. 예. 이정엽 작가님이 제3회 서울 아트페어 세택에서 전시했을 때 같이 제2관에서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참 열심이십니다. 참 열심이시고, 그때 소품으로 주로 전시를 하셨는데, 완판하셨습니다. 네, 참 부럽기도 하고 했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작가님이고, 작품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유심히 보면 좋은 작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작가님입니다. 네. 이렇듯 작품 몇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이제 그림 파는 남자라고 타이틀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경매 때도 이런 흐름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이고 갤러리 아람에서 오후 5시에 백인 백작품전 오프닝을 합니다.
간단한 음료와 함께 작가와 작품을 갤러리 아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시에 갤러리 아람에서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 오늘도 날이 매우 덥다고 하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좋은 작품과 좋은 작가님과 좋은 식사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